이모는 지금 신랑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근데 별로 힘든 게 별로 없어. 그다지 힘든 건 예. 없는데. 지금 보면은 뭐를 얘기를 해주려 해도 지금 뭐 집안에 우환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모 혹시나, 지금 밖에 혹시 사람 만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랑 지금 관계가 괜찮아요? 뭐 그냥 뭐 간섭 그다지 뭐 하고 이런 건 왜냐면, 아니에요. 온, 한해 두해 온 인연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오래된 인연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연인이라고 하나, 예전처럼 뭐 애정이 뭐 들끓는 것도 아니고, 너 없이 못 살아 이것도 아니고, 각자의 가정 지키면서 그냥 너 즐기고 나 즐기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책감 잘못하다가는요, 올 수전에서 내년 수전에 우리 이모가 관제 구설수 망신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주님도 사람은 괜찮거든요. 반듯하신 분이고. 근데 우리 대주님한테 이모가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저한테요. 우리 대주님은 이모한테 상처를 준게 있는가 봐. 아, 신랑이 저인데. 뭐, 특별한 그거는 아닌데, 뭐, 촌의 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분이 있죠. 스트레스는 그리고 스트레스인데 우리 대주님이 효자거든요. 예, 효자예요. 효자다 보니까 우리 이모는 나는 내 역할 할 것까지만 딱 예. 선을 그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 대주님은 그 욕심이.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라도 뛰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부모님 일이라 그러고 형제 일이라 그러면 근데 그 형제 일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며느리로서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주님이 그래. 자체가 아들로서 그만큼 효자 노릇을 해도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하고 해도 좋은 소리 듣는 놈은 따로 있고, 고맙다 소리 듣는 놈은 따로 있고, 잠깐 그렇죠. 하더라도. 형제 일에도 마찬가지, 그만큼 밑다 가지고 해도, 고맙다 소리보다는, 안 해준다고 원망 들어야 되고, 다 해주고 나서 그거 못 해주겠다면 그거 원망 들어야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오빠니까 오빠가 막다 밑에 동생이니까 막좀 무슨 뭐 어른들 앞에도 혼자 다 뛰다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당연시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효자 노릇도 이제는 지치는 거 같고, 나도 보고 있으면 지쳐, 우리 엄마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엄마는 불만이야, 우리 대주님한테. 다른 건 불만이 없어. 뭐, 성실하고, 가정적이기도 하고, 애들 알고, 부인 알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무엇보다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 원체 성실하고, 또 이제 확실한 사람이잖아. 뭐 하여튼 그래 너무 막 효자다 보니까 뭐 동생들 걱정, 어른들 걱정, 저도 뭐 그러니까. 특별한 걱정은 없는데 뭐. 뭐 돈은 뭐 진짜 뭐 없어도 막 이제는 그쵸. 뒤져이고 마음 편하게 예 거기 제 분이죠. 근데, 언니, 마음 편한 거 사실이야. 뭐 그거 자주 말고는, 불편은 아닌데 이제 워낙 뛰 그쵸. 났으니까 그거 이제는 좀 말고는,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솔직히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사실이야. 우리가 뭐 금은보화가 넘쳐가지고 편하게 보다는 먹고 살 만큼은 하고. 맞잖아요. 뭐큰 돈은 없고 뭐 누구한테 밥은 빌붙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필요한 거 사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편한 거죠. 그죠? 안 그래도 경제가 무너지는 시기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남들보다 그 뭐, 금리 올라가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빚이 낮아빠져서 금리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러하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도 부부 간에도 큰 걱정이 없고, 애들도, 뭐 수제고, 뭐 너무 특출나고 잘난 건 아니지만, 각자 지들 위치에서 알아서 잘해주고 있고, 크게 걱정 끼치지 않고. 맞잖아요? 뭐 특별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아들이 또뭐 직장이라도 들어갔는데 이제 뭐 이직 이런 아, 그거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우환이 있다거나 큰 일이, 악한 일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찾자 그러면은 밖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내년 수전이 되게 되면,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는 시기 내년 수전이 되게 되면 조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가 망신살이 끼거나 좀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 행동거지를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켰다지만 그 마음고생은 아니야, 그거는. 마음고생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대주님은 우리 집안 일을, 우리 가정의 일을 다 집어던져 놓고 무조건 그로 간 것도 아니야. 맞잖아요. 가정 일을 맞아. 철저히 잘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우리 대주야. 좀 그거는 그래요. 이모가 힘든 게 아니라, 이모 신랑이 더 힘들어. 왔다 갔다 막 집에 내 그러니까, 눈치도 좀 보고. 가정에도 완벽해야 되고,
집안 일에도 완벽해야 되고. 좀 신경 쓰는 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대준이 우리 이모가 더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모 끄집고 가거나, 초년에 말고는 이모 끄집고 가거나, 이모 보고 같이 하라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뭐,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면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지? 효자 노릇하고 싶어도 지는 입으로 효자 노릇하고, 어? 마누라 다 시키는 사람도 천지 백갈인데, 그거 아니니까 얼마나 천만 다행이야. 안 그래요? 네. 그지? 어째 보면 그렇죠. 그럼요. 이거 네. 비교하면 저거 비교하고 더 잘난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 우리 신랑이 더 못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지극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신랑만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모도 파자 도망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바깥 생활을 해야 되고 밖에 사람을 둬야 되고 그런데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요. 내년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 있어요? 네. 응? 이 딸 어디 있어요? 맨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예. 욕심은 많아. 어? 욕심이 많은데 하려고 들질 않아.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은 많고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것도 기량도 되는데 얘가 행동이 실력 실천이 굉장히 떨어져요.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애살밖에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열정적으로 한다거나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딸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응? 제가 보니까 뭐 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것 질끔 저것 질끔. 예. 어?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네, 뭐 생각도 많이 바뀌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도 안 잡히고, 어? 그래도 뭐 이러는 말 하면서 마치 뭐. 뭐 그냥 막 불만 없이 그냥 웃어내는 다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말들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 얘기를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구석이 조금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 딸은. 네, 생각만 많고 행동 실천력은 떨어지고 용기가 좀 떨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근데 크게 변화는 없어. 변화는 없는데 혼자서 지 혼자 고심 머리 싸매고 있는 격이야. 응?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식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응. 우리 욕심이 그렇죠. 네. 우리 그렇다 해서 욕심이 우리 욕심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형평상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못 하고 있지도 않아. 응? 근데 지일은 하니까 그렇죠. 작아도 그렇죠. 우리 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욕심이 많아요. 네, 응? 좀 아들이 욕심이 많고 좀 완벽성이 조금 강해요. 뭐든지 완벽하고 또 그리고 뭔가 부조리한 걸 잘 못 봐 얘가. 좀 그래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좀 칼 같고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이게 지도 지가 못 참아 먹는 거야. 좀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을 하면 좀 참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놈이 그거를 참지를 못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뭐 잘난 직장은 아니에요. 잘난 직장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못난 직장도 아닌데 그냥 나름 괜찮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지 만족성이 떨어지고 만족감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 8월달 이후로부터 올 8월달부터 계속 이동 변동을 생각하라고 하고 고민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다녀야 돼. 내년이 돼가지고 내년. 뭔가 이동이 되거나 변동이 되지. 내년 3월달, 4월달 돼야지 이동 변동이 들어있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도 힘들어. 지금 이동하려고 해도 남의 눈치가 보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뭐냐면 뒤가 간지럽고 지금 들어간 지도 교육기관인데 또 어디 모집하고 하니까 이거보다는 또 좋은데 좀 뭐 이래 뭐 소리도 내고 하기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인력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놈이 그냥 싫어서 진짜 던질 놈도 아니야. 생각이라든지 계산머리는 있는 놈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 되면 이동도 있긴 있겠네요. 네, 내년 3, 4월 달에 이동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결혼을 내년에 또 하려 하더라고. 근데 될런지 직장상 또 어찌 될런지 아니요. 내년에 안 돼요. 그 뭐지? 아들님이 사귀는 사람 봤어요? 예. 네. 마음에 들어요? 뭐 특별히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막 지가 좋아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막 일단은 결혼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요. 내년에 안 시켰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이랑 결혼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사귄 지 좀 됐습니까? 오래됐어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짧은 인연은 아니고 긴 인연인데 그 여자분이 못 돼서
안 돼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이를 들여다보게 되면 연인 관계에 있을 때는 별 나쁜 게 없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게 되면 서로 간에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너무 외골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 뭐 하여튼 지금 좋다고 하니까 뭐 내년이라도 결혼하려고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또 직장도 또 뭐 다른 데 이력서를 넣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가 만약에 직장을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결혼을 미뤄야 된다는 의견인데 지금 같이 어디고 여수가 그 직장이라가 순천에 지금 같이 있다가 야가 또 울산을 오게 되니까 가 혼자 또 거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 다니면서 내년에 결혼을 할까 싶어가지고 걔도 이제 2월 달까지 하고 또 여기로 올라 그래. 원래는 다 울산이니까. 그래가 내년에 보니까 저것끼리는 뭐 예식장도 알아보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결혼시키고 나면 찌걱찌걱 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래 사귀었다 해서 오래 사귀었으니까 지들 잘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네 저기 나도 살림 이런 걸 안 샀으면 좋겠던데 막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그 방을 얻으니까 다 사고 있더라고. 그래 지도 어쨌든 간에 내년에든 올해도 뭐 일단 다시 또 뭐 이렇게 서류를 넣고 어째 될지 모르겠고 거기라도 옮기게 되면 좀 미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됐든 간에 미루세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죠? 네네. 소리가 많이 나와요. 뭐 누가 하나가 죽고 너 둘이 살게 되면 뭐 가산이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둘이가 이제 좀 치격이 트러블이 예, 티격이 많이 와요. 걱정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평생을 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아직 저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남자로서 결혼하기는 좀 일찍 빨라요. 저도 안자 시작인데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고 좀 아이 좀 이래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요 결혼 혼사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 될 수 있는 혼사는요 그냥 사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혼사는 34세 들어 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7이요. 그러니까요. 그, 어쨌든, 막, 30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적하니까, 올해 또 사귀고 하니까, 막, 한다 커이면 하는가 하고, 막, 뭐 하지 돼요. 마라 소리는 못하고, 일단은 뭐, 저끼리는 알아보고 하더라고.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네. 본인들이 판단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그러면 내년까지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뭐, 얘기 들으니까, 뭐 거의 뭐 좀 예 대답이 뭐 뭐 그렇다 이 좀 와닿네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